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 치러진 수능 시험이 오늘 무사히 끝났습니다. 첫 문이과 통합 시험으로 치러진 만큼 이제 대학 지원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올해도 시험장 밖 활기찬 응원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자를 응원하려는 교사들은 아침 일찍부터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원래 하시던 대로 잘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들 화이팅! 8시간이 흐른 뒤 긴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교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남은 시간도 열심히 해가지고 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서 면접 같은 것도 열심히 준비해서 올해 도내에서는 모두 4명의 격리 수험생이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또 입실 전 검사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인 수험생 4명도 별도 시험실에 배정됐습니다. 지난해 14%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수능 결시율은 올해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코로나19 발생 전인 재작년보다는 높았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진 수능이어서 작년과 시험 체제가 완전히 달라 입시 전략을 짜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이 떨어졌거나 평상시대로 나왔을 경우 수시에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대학별 고사에 주력해야 합니다. 성적이 아주 우수하게 잘 나왔다면 오히려 대학별 고사에 참가 여부를 좀 고려해보는 것도, 즉 정시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24일을 시작으로 수시 지원자를 위한 온라인 모의 면접에 이어 다음 달에는 정시 설명회와 권역별 대면 상담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